저희 특경식물학과는 야경식물과 같은 기능성 물질의 보고인 특경식물의 보존 및 생산, 기능성 물질 및 효능 탐색,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의 분야를 교육 연구함으로써 신웰빙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학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특경식물학과는 1968년 연초학과로 개설되었으나 웰빙 시대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특경식물학과로 학과명을 개편하였습니다. 저희 특경식물학과의 교육과정은 특경식물의 재배, 가공, 분류, 보존, 분석,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특경작물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 실습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경식물학과는 특경식물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위한 전공학습, 기초지식, 응용 개념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르고 식물 유전, 식물 품질, 효능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완만한 교류와 친밀한 관계 덕에 학과 생활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후배 관계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편하고 친구 같아서 학과에 대한 애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농업생육환경대학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과의 분위기가 이러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특경식물학과는 특경작물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희소성의 가치가 높은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웰빙 열풍에 힘입어서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물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 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학과 특성에 맞게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관련 연구 및 제조 분야, KTNG, 한국인삼공사, 여변초 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그리고 국내외 담배 관련 회사 및 국공립 산하 연구기관 등으로의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을 봐왔지만 우리 학과에 들어오고 나서 후회하는 후배들은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온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빠져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꼭 오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수험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희 특경식물학과는 담배와 인삼만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경식물이란 용어가 수험생들에겐 상당히 낯설은 용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따라서 본 인터뷰를 통해서 특경식물학과는 단순히 담배와 인삼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경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 작물을 다루는 학과라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력 동아리 운영, 글로벌 어학 강좌, 취업 특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및 신웰빙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